한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이 공항에서 사설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입수했는데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한 걸로 보이는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 멤버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탑니다. 순간 멤버들을 찍던 10대 팬 A 양의 휴대전화가 휘청거립니다. 아이돌 멤버도 놀란 듯 뒤돌아봅니다. 팬이 항의하자 경호원은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에이 양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리를 피해서 바로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니까 맞은 부위가 머리가 아주 아파서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가 나죠. 남의 자식, 귀한 자식인데 어느 누구를 보호해서 누구한테 폭력을 썼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부모 입장으로 많이 속상하죠. 이날 사설 경호원에게 밀쳐진 팬은 A양뿐만이 아닙니다. 손으로 강하게 밀쳐진 팬들은 옆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B씨는 A양의 손을 위쪽으로 올렸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경호원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공항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 사설 경호업체가 플래시를 쏘고 무단으로 입구를 막고 최근 배우 변우석 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이런 유명인들의 과잉 경호 또 공항을 사유화했다는 논란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 들어섭니다. 드라마 선제업고 티어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경호원이 갑자기 레이저를 쏩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게이트까지 막아섭니다. 인천공항경찰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잉 경호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엔 해외 공항에서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의 경호원이 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아이돌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 멤버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여성을 경호원이 세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사설 경호업체라는 것은 정식으로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방해죄 또 그리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사실 위력을 통해서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사설 경호업체의 과잉 경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